그 매년 이렇게 참 좋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주지스님을 비롯해서 사중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매년 참으로 좋은 날짜에 그 좋은 일로 뵙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절에서 천도제 이 참으로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 존중 법회라고 하는 그 법회를 매년 큰 사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울에는 조계사하고 봉은사, 또 봉은사 조계사 이두 곳에서 열심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이렇게 이 생명 존중 법회를 할수 있도록 장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사실은 사중에서 아끼지 않고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생명존중 법회의 주제는 매년 명상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생명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가장 메인 주제거든요. 앞에 이제 명상을 활용해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저희가 네 번의 큰 주제로 이 명상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화두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사무량심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움직임 명상이라든가 또 기도 명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명상의 주제를 활용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무량심 명상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불교상담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종단에서 하고 있는 불교명상 지도사 과정을 계속해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명상 지도사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매해마다 이제 전문가들이 약 20여 분씩 이렇게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불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물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지 않은 경험, 불편한 경험, 우리가 보통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반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찾고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반추라는 게말 그대로 계속 뒤로 돌아가는 걸 반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생겼으면 이것을 계속 도돌이 하는 거죠. 그 기억에 묶여가지고, 이거 뭐 영어로는 스턱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어디에게 손이 이렇게 탁 끼이면 그거를 스턱이라고 하거든요. STUCK라고 해서 딱 낀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받으면, 여기 오신 분들은 스트레스하고는 뭐별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면 뭐 스트레스,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만렙 찍으시고 오신 건 아니겠죠, 여기 지금. 스트레스의 모든 것이다, 나는. 나는 스트레스의 화신이다. 이런 분들만 사실은 따로 모아주시면 참 고맙긴 한데요. 저희가 하는 또 상담 프로그램이 그런 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 위해서 명상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온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이것이 그때 해소가 되면 참 좋은데요. 이게 해소가 잘안 되고 계속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이건 집착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계속 쥐고 있다. 이것을 고급 용어로 반추라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추가 명상을 통해서 이 반추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문제적인 반추는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을 계속 되살려서 쥐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사실은 부정적 반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침투적 반추 이런 표현도 쓰고요. 침습적 반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안 좋은 기억이 여러분들 마음을 장악해서 마음에 이 기억이 침투해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시때때로 잠자다가도 말고 이불킥 하는 거예요. 이불 막 차고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말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못 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계속 이것이 도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사실 우리 많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때 그집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요 앞에 저기 그때 그냥 샀으면 지금 한 10배는 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그게 또 옆에 이 배우자가 말려가지고 못 샀다 이러면 이제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고 옆집이도 가만둘 수가 없지 않나요? 야, 보기만 하면 그냥 그 집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부정적인 반추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경험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전에 모 사찰에서 제가 한 3년을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절에 들어와서 몇년안 돼서 기도를 열심히 하던 때니까 대학 입시 100일 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학 입시 때가 되면 이상하게 이렇게 꿈들을 많이 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꿈에 나타난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묘한 일입니다. 평소 때 이제 절에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부처님 뵙는 것은 비슷한 경험인 모양입니다. 부처님이 나타나셨는데, 너무 겸손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부처님이 이렇게 퐁 나타나셔서 선물을 이렇게 딱 주는데, 너무 송구해서 거절을 했더니 애가 1차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 받아가지고. 그걸 못 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저한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스님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그냥 딱 받는 건데, 그 스님이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안 받았다고. 내가 뭔 얘기를 안 했길래 얘기 더 억울한 분도 계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물경 세번 거절해서 3년 내리 떨어진 분도 계십니다. 야, 그건 진짜 억울해. 내가 살 때는 매우 억울하지 않나요? 사수하시는 애가 사수하면 집이 분위기가 이게 아빠도 집에 살금살금 들어와야 되고. 4년째 애가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도 좀 그렇고 근데 문제는 엄마가 1년 내내 절에 왔잖아요. 4년째 절에 계속 오는데 불교 대학 4년 하고 모든 기도 다 하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 얼마 목탁을 열심히 쳤겠어요. 딴 사람 기억 안 해도 그 집은 제발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얼마나 와서 얘기를 하시면 그분 결과는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4년 차에 어떻게 됐는지. 저 어쨌든 이렇게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강력한 스트레스가 오는데 잠자다 말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이런 경험을 좀 해보셔야 스트레스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를 압니다. 이게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밤에 자다 말고 갑자기 깨겠죠. 얼마나 놀랍고 힘들겠어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부정적 반추가 얼마나 몸과 마음에 해로운지 다 아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가 약으로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청심환 먹나요? 청심환? 온갖 약재를 써도 이게 잘안 낫거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약이 하나 있어요. 절집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약인데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 해보신 분은 다 알아요. 선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너무 좋은 줄 아는데, 아,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아, 이걸 알려주면, 밖에서 맞다고 이렇게 좋은 사운드도 들려오고. 자, 이 얼마나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면, 사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체험하고 경험하면 너무 좋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명상 방법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쉽고 따라하기 좋고 만족도가 높은 이것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속 터지는 경험 있으신 분에게는 지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비희사라고 되어 있는 네 가지인데요. 네, 이게 뒤에 이걸 관자를 더 붙이면 자관, 비관, 희관, 사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 자로 하면 자애관, 연민관, 수희관, 평정관 뭐 이런 식으로 또 붙일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요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쓰는 방법 또한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짝을 지어서 하면 사실 참 좋은데요. 때가 때인지라 오늘 배우셔가지고 집에서 자녀분과 이렇게 하시거나 배우자분과 같이 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년만 하더라도 2년 전에 여기 와서 할 때는 다 이렇게 손잡고 같이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설명만 이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중에서도 내가 이 사람하고는 꼭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또는 나는 이 사람은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제가 이 생명운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울감이 있는 사람. 생명운동에서 참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우울감이 있는 사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울감이 있다가 이게 조금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교정하기가 쉽지 않아지는데요. 우울감이 여러분들이 들 때는 번쩍 이렇게 자비이사 요것만 사무량심 요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쓸수 있는 게 자애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요새 어떤 분이 이거를 담소명상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계세요. 이 프로그램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표현인가 했더니 우리가 담소를 이렇게 나눌 때 이거를 쓰면 좋지 않나요? 뭐 이런 제시한 분도 계시고 다양한 명칭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사실은 좀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어떤 분은 이거를 사랑의 방법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애라는 우리 전통적인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좀더 친밀한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아, 좋겠다. 다 이거 좋은데? 뭐 다솜이 이런 표현도 많이 쓴대요. 이름에도 많이 쓴다던데요. 다솜아 이렇게 해서 뭐그 사람 명칭에도 많이 쓴대요. 전통적으로 뭐 사랑이라든가 이거를 뜻하는 이런 명칭들을 붙여서 써도 괜찮겠다. 사실은 불교 전통에서는 사랑의 말이 사량이라고 한대요. 그 사람 계속 생각한다고. 그 대상을 계속 생각한다. 이런 말도 멋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자해간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잘 따라만, 눈을 감고 따라만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자, 아주 쉽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자, 요거를 조금 더 하나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대보실래요? 이렇게 대보시면 어떻게 느낌이 좀 오세요? 이렇게 느낌이 네, 요 느낌이 사실 오거든요. 자, 이럴 때 눈을 감으시고 자, 심장아 따라해 보실게요. 심장아 고마워 항상 나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자, 이러면 또 느낌이 어떠신가요? 자, 우리 몸의 장기나 이런 걸 대고 사셔도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자기 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당장 느낌이 오는 게 이렇게 심장은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상대방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보신 기억이 특히 자녀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보신 기억이 요새 있으세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요새 아이들 요즘 안아주고 요새 이거 마스크 쓰고 있어서 집에서도 우리는 2m가 떨어져야 돼. 뭐 이렇게 사시는 건 아니시죠? 아이가 왔는데 2m 이렇게 어디 갔다 왔는데 안 돼. 2m.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요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마스크를 벗고 지내시죠. 그리고 또 가까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좀 커도 엄마한테 막 와서 막 안기고 아빠한테도 와서 안기고 이러면 좋은데 엄마는 이렇게 허영치가 좀 있는데 한국형 아빠들이 좀 쉽지 않죠. 한국형 그 가족 모델이 있거든요. 엄마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아빠가 이렇게 독립돼 있는 이런 가정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렸을 적에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애들을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관리하려고 애들 너무 사랑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편먹게 하려고 애들을 전부 내 편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아빠를 무서운 사람 만들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어렸을 적에 아이한테 너 아빠한테 이른다 요렇게만 하면 아빠하고 사이를 완전히 벌릴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아빠는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적에 엄마가 이렇게 몇 마디만 해두면 아빠 무서운 거예요. 왠지 거리가 있고 불편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싸우면 애들이 누구 편 든다? 전부 엄마 편 드는 거, 엄마 편 들어. 근데 이게 나이가 좀 들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아빠가 굉장히 사이가 좋으면 참 좋은데요. 많이 편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들도 좀 쉬워지는 편이고 또 이제 이 권력 관계가 좀 변해가지고 엄마가 1등이고 집에서 아니에요? 엄마 1등, 멍멍이 2등, 아빠 등수에 없음 이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아빠 등수에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이게?
아빠 등수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 관계인데. 이러면 이제 엄마, 멍멍이, 아이들 이렇게 한편, 아빠, 남의 집 편이라 그래서 남편이라고도 하더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한국형이에요, 한국형. 이런 집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부부교실이나 이런 거, 집단 상담에서 부부 상담, 뭐, 부부 집단 상담 할 때,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가슴을 맞대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나면 너무 좋아졌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20년째 듣고 있습니다. 제 이력 중에 매우 자랑스러운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기 가까운 곳에 위치한 봉은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을 15년을 15년 네. 상담위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담했겠어요. 그 심지어 그 제가 제가 이제 그 불교 방송에 계속 이렇게 지금 출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분이 처음에 불교 방송 언제부터 출연하셨어요? 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2005년인가부터 거기 출연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6년 차 됐죠. 근데 처음에 그 했던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게도 프로그램 중에 하루를 이렇게 가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가서 한 프로그램인데 그 꼭지 이름이 선업스님의 연애 상담소였더라고요. 불교 방송 최초 가서 했던 프로그램 너무 재미나잖아요. 야 이게 또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일주일마다 가서 그 불자 우리 청년들이 연애담을 이렇게 스님께 질문합니다. 뭐 이런 것을 일주일마다 가서 제가 해소했던 그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게 이제 밤에 이렇게 한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제가 아는 스님이 듣고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스님이 지금 연애 상담소가 뭡니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 출연 당시에 제가 어디 있었냐면 봉은사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여기 국장소임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사중에서 상담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질문이 뭐가 많이 들어왔었냐면 부부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 근데 제가 그때는 벌써 16년 전이니까 사실 잘 모르고 이럴 때인데 물론 관계치료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했지만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본인들이 지금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무료 상담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상담을 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네. 그래서 결국은 그 프로그램 가서 얘기를 쭉 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고맙게도 그때 있었던 걸 모아서 책으로도 사실은 제가 냈거든요. 연이라고 한 책이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책까지 내게 했어요. 결국은 봉은사가 저를 키웠다. 그리고 봉은사의 청년들과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그걸 토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분들부터 따뜻하게 안아줬는가. 그리고 이렇게 안으려면 사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눈빛이 사랑스러운가. 자신의 눈빛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사랑스러우면 여러분 곁에 오시는 분들 또한 사랑스러운 눈빛이겠죠.
근데 본인의 눈빛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매일 레이저를 눈으로 쏜다. 걸리기만 해봐. 혹시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을 딱 보고 본인이 놀란 경험은 없으신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거울에 나타나다니.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마음속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세 번만 나는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작업만 하셔도 주변 사람들을 이걸 나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작업이 좀 되시면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연민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게 요새 히트작입니다. 서양에서 요 연민관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 프로그램을 수출을 얼마 많이 했는지요? 이게 뭐 8주 프로그램 해가지고 전국에 뭐 스님들도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연민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막 가서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량심의 연민관이네? 이걸 하나를 가지고 8주를 너무너무 사람들을 우리 표현은 역동을 요 마음 저 깊은 데서부터 감정을 다 끌어올려서 해소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자, 연민관은 여러분들이 자 요걸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잘 따라해 주세요. 자,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네, 이거 앞에 행복합니다인데 여기서 요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인한테 먼저 하거든요. 근데 본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면 되냐면 본인 자신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요새 좀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 보살님들 본인 이름 요새 좀잘 부르시나요? 그 옛날에 저희 그 속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 이름으로 불렸는데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다 누구 엄마로 불러. 제가 집안은 맏이여가지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본인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누구 엄마가 그래서 사셨거든요. 요새는 다 이제 본인 이름으로 불리시나요?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눈을 감으시고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누구 엄마 말고요. 꼭 이렇게 해도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면 반칙. 네. 누구 엄마 말고 본인의 이름 한번 자, 크게 외쳐볼게요. 자. 시작. 외치질 않는군요. 이게 본인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끄러워. 내 이름은 뭐, 내 이름은. 이건 저 서류 띌 때만 쓰는 이름이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한번 오늘 저, 여기 법왕루 부처님 놀래시게. 언제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자기 이름 부를 때가 잘 없죠. 그러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자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름. 끝까지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이게 등산 가서 본인 이름을 막 세게 불러가지고 산신령 놀래켜요. 놀래킬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소리가 이렇게 좀 나오다가 많은. 저 같으면 선업 스님!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하도 연습을 해가지고, 많이 해서. 자, 한 번만 불러볼게요. 자, 자신의 이름을, 자, 눈을 감고 큰 소리로 목청껏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니, 예.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이름. 네, 이제 조금 이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먼저 부르셔야 그 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조금씩 보태가는 겁니다.
앞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따라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 자, 이름 부를게요. 자, 이름. 자, 요거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 자, 아무개. 자, 여기서 아무개라고 따라하는 사람은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크게.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멋진 분이세요. 가장 소중하고 최고세요. 최고 넘버원. 아, 여러분 최고 멋진 분들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응? 자, 이런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은 적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쭉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이라고 이렇게 손을 대고 얘기할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 아무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네. 자, 이제 가슴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쳐주실까요? 톡, 톡, 톡.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손을 내려볼게요. 자, 요것만 해도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여러분 세상에 최고 멋진 분들이라니까요. 멋있어요. 아, 이 몸 끌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요? 아, 무릎 아파. 힘들어, 힘들어.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절에 가시면 부처님 무릎이 남아나질 않아가지고 특히 돌로 이렇게 조성된 부처님 보면 여러분들이 아픈 데를 하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셔가지고 근데 보면 무릎을 전부 이렇게 무릎에다가 무릎을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무릎이 딴 데는 다 그런데 무릎만 맨질맨질맨질맨 이런 부처님 못 보셨어요? 다 무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올라가서 딴 소원은 없는데 제가 제발 무릎만 좀, 무릎만. 얼마나 무릎을, 무릎을. 특히 약사혈액으로는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모든 데를 만지셔가지고, 코 아프면 코. 코가 반질반질반질. 무릎 아프면 무릎. 심장 아프면 심장 다 해가지고, 응? 약사 부처님은 거의 정말 분해되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몸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민심을 기르는 요거를 하시면 이게 이제 명상법이에요. 명상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요걸 요렇게 하면서 느낌을 지속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특히 연민심은 주변과 나눌 때 두 배, 세 배, 네 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작업을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데 특히 아, 손주들 예쁘잖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여러분들이 연민심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아보시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더라 이렇게 되죠. 살아보니까 이게 좀 만만한 구석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이, 그리고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이게 막 내려가지 않나요? 저도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양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이 그냥 너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마침 제가 태어났을 때 양쪽으로 누가 없었어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다. 이게 누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을 제 동생 태어나기 전에 제 동생부터는 사방에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요. 누가 귀여움을 받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게 모이면 얘도 사랑해주고 얘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 2년을 독점적으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랬대요. 기억이 없어요. 두 살 때까지 기억은 없으나 매우 사랑을 받았다고. 그 말 듣는 순간 또 이렇게 사람이 뿌듯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론 이제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바람에 네 조금 저 묘한 네 습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강포에 이렇게 싸가지고 강포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리고 울면 맨날 젖주고 이래가지고요. 배에 이렇게 뭐가 좀 가득 차 있어야 잠이 편안하게 오는 좋지 않은 버릇이 하나. 이것 매우 좋지 않아요. 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 이게 뭐가 먹는 거에 대해서 열심일까? 이게 굉장히 안 풀려가지고 아유 그래서 이 심리치료나 이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이렇게 기억을 좀 이렇게 쭉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 이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되는 구석이 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해가 딱 됐어요. 속과에 어머니 전화해가지고 제가 태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된지 그걸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한 6개월을 계속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젖배겼어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되는 구석이 딱 있더라고요. 좋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다 이렇게 놔두고 분리시켜서 이렇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끼고서 보채면 막 전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채면 좀 둬야 된대요 사실은. 근데 첫째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습관도 어렸을 적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자녀들이나 또 손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 기억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렸을 적의 기억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 몸에. 몸에 다 저장이 된대. 몸이 무의식을 뜻하거든요. 몸, 무의식, 언어, 의식. 자,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몸에 기억한다. 체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행복하거라 이렇게 세상에 아 고통과 슬픔 이걸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 기억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내적인 힘을 통해서 나중에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배앓이라도 할까 싶어서 이렇게 배도 쓰다듬어주고 이런 게 아이한테는 몸으로 다 기억이 돼서 무의식의 내장이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대요. 아, 요새 극단적인 선택이니 이런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는 이유가 너무 오냐오냐만 해서 아, 좋은 얘기를 넣었어야 되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줬어야 되는데 아이, 엉뚱한 걸 자꾸 집어넣으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자애와 연민의 말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게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런 힘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 마법의 지금 단어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고요. 마법의 명상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세 번째는 이게 함께 기뻐함인데 이것을 한문으로는 수희라고 하고요. 누구는 이걸 동락이라고 번역했어요. 동락. 함께 동. 즐거울 락. 함께 기뻐한다. 동락. 아, 요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사실은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 손이라도 이렇게 잡자고요. 손을 잡고 자, 다른 사람 손을 잡았다 생각하시고요. 눈을 감고 저 따라해 보실게요. 자,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함께해서 더 좋습니다. 함께하니 최고입니다. 더불어 사니 이렇게 좋을 수가. 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집에 있는데, 아, 여러분 저 자녀가 잘 되면 본인이 기쁘지 않나요? 아, 배우자가 잘 되면 너무 기쁘지 않나요? 근데 요거를 좀더 넓히셔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넓히면, 친인척이 잘 되면 너무 기쁘고, 주변이 잘 되면 너무 기쁘고, 아니, 사방에 전쟁 나고 이러면 큰일 날것 같지 않나요? 아니,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분이 한분 계신데, 너무 유명한 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분이 옛날 분이라 6.25 때, 학생이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고 참다 좋은데 이분이 한 번씩 저를 불러서 점심은 안 사시고 꼭 저녁을 사세요. 근데 이분이 꼭 가는 집이 있어요. 한 집밖에 안 가니? 이거 한 번씩 부르면 다른 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집도 가고, 이 집도 가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꼭그 집만 가. 그리고 김치찌개만 시켜. 아니,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정신과 의사인데 좀 그래. 그것도 같은 집에서 그것만 시켜요. 단품. 그 자기는 뭐 소주 맥주 하나 시켜서 섞어 먹고 저는 내가 이제 한 두세 번 그러고 나서 난 콜라라도 시켜줘라. 사이다는 오케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먹게 됐는데 이분이 저만 보면 맨날 하는 얘기, 6.25 얘기만 해요. 너무 이게 어떻게 된 게. 이분은 6.25가 맺혀가지고, 6.25. 자기가 학교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6.25 때 자기보다 성적 좋은 사람들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등이 됐대. 이게 자기 열등감이요. 지금 좀 있으면 그분도 가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세요? 그리고 제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리고 부인한테는 얘기도 못 해. 하도 얘기해가지고 부인이 그만. 의사 선생님, 그만. 그래가지고 얘기도 못 해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입만 열면 6.25 때. 이러니까 부인이 귀에서 피난다. 그만.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 타겟이 저였던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분 유교 얘기를 계속 들었어. 5년째 들었어요. 힘들어. 누가 힘들겠어요? 제가 힘들어. 저는 유교가 언제 일어난지는 알지만 경험은 안 했겠죠. 제가 유교 경험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연령대가 안 맞죠, 지금. 이게 맺힌 거예요. 이런 게 맺힌 거예요.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유교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건 애매해. 근데 이게 맺혀가지고 재밌죠. 어떤 열등감 같은 게 하나 맺혀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귀 아프게 할게 아니라 함께 기뻐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가만 보면 함께 기뻐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좋다 싶지 않던가요?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주문을 외우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셔야 돼. 아, 주변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만난 인연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75억분의 1이에요. 아, 75억 명 중에 이렇게 한명 만난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80억 가게 생겼어요, 80억. 80억분의 1이라니까요. 이것저것 따지면, 이렇게 만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인연이에요. 아, 여러분들 저 1년에 저몇번 보시겠어요? 기억이 없죠? 저 스님이 누구시더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래도 저는 1년에 한 번은 여기 오잖아요. 10월 달에도 올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 여기 저
그 문화 축제가 있어가지고 가을에 하잖아요. 10월 6일부터 이 찻잔 전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온다고 선약을. 네. 자, 여기 뭐 오면 80억 분의 또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나기 너무 어려운 우리가 관계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미운 사람 좀 풀어가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요? 자, 드디어 네 번째. 아,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닫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드디어 평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뭐가 붙냐면 평등 평정관이에요. 평등 평정관. 아, 이게요. 아, 이것 또한 이제 아이나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좋거든요. 이것도 그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았다 생각하고 한번 해 보실까요? 아, 네, 아이들한테. 자, 너로 인해 행복하고 너로 인해 평화롭구나, 평안하구나. 나 이렇게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평안하고 평화롭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면 내가 편안하겠죠. 아, 주변 사람들이 편, 아, 집안에 누구 애 하나 다치거나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아, 가슴이 덜컹. 아, 전화로 뭐 이상한 거막 해가지고 사람들 털고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거기서 주로 쓰는 게그 가족이 뭐 다쳤다고 돈 붙이라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바로 그냥 제가 아는 분이요. 자녀분이 군에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지금 애가 다쳐서 입원했으니까 빨리 돈 붙이라고. 근데 이 그 아빠가 바로 군대로 간 거예요. 차 몰고 바로 군대로. 돈을 붙인 게 아니라, 아니 돈은 뭐 언제든지 붙일 수 있으니까 일단 애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차를 몰고 바로 부대로 슉 갔는데 입구에 애가 충성. 애가 헌병. 애가 충성. 아빠. 얼마 놀라겠어요? 아니 뭐야 이거? 애가 충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 바로 달려가는.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바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이 편안하고 내가 편안하고 이렇게 자애와 연민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수의와 그리고 평등 평정 이런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상으로 잘 활용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반추를 계속하다가 이것이 의도적인 반추. 이건 뭐냐면 내가 과거 일을 스스로 떠올리고 그리고 그 과거의 일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결국은 본인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을 꺼냈을 수 있는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여러분들이 재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언제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면 자비이사 네 가지 명상할 만하죠. 아유, 쉽잖아요. 아, 애를 이렇게 붙들고 옛날에 제가 아는 봉운사 보살님이 애가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애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아유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놈!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아유 이 세상에 이 좋은 놈! 야, 멋진 놈! 뭐 이래가지고 붙들고 말썽 피울 때마다 붙들고 아유 세상에서 최고 이 사랑스러운 놈이야 이
일을 물어가면서 야, 어마무시하게 멋진 놈 이렇게. 3년 만에 애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3년 동안. 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이 뒷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애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본인 머릿속에 있는 최고 좋은 네. 여러분 결정적으로 한마디 잘못하면 일 터지는 거예요. 멋진 놈이에요. 멋진 놈. 멋진 놈. 좋은 놈, 좋은 놈, 사랑스러운 놈, 부들부들 떨면서 자, 이럴 값에라도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멋진 인생 우리가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생명운동의 원천이 되는 명상법이니까 꼭 잘 기억하시고요. 잊지 말고 집에 가서 누구한테 쓴다? 가족에게 꼭 쓰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생명운동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생명운동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